안녕하세요. 맥케니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베트남에서 여덟 번째 긴급 사용승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이제 오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베트남에서 아랍에미리트 코로나19 백신 하얏트백스 긴급 사용승인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이 백신 관련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노팜이라고 있죠. 중국의 이제 시노팜이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반제품 포장 제품으로 하는 건데 사실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이 별도로 이제 다른 제품을 일단 취급받습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서 이제 생산해서 나가는 것들은 따로 이제 WHO에서 승인받아서 나가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트남 보건부가 아랍에미리트 관련되는 코로나19 하얏트백스 이게 아랍어로 뭐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요걸 이제 10일 날 긴급 사용 승인했다. 요 신청자는 이제 비메디맥스에서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고요. 요 시노팜이 있죠. 중국에서 제일 큰 제약 유통사입니다. 국내 이제 그 증시에서 이제 주식에도 시노팜 관련해 가지고 이 검색을 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기업이 뜨죠. 뭐 한미약품도 뜨고 JVM도 뜨고 진아인 제약도 뜨고 하여간에 왜냐면 이 회사가 중국 최대 제약 유통 회사니까 중국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회사랑 연결해서 이 판매라든지 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이 시노팜 관련되는 부분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제일 크고 이게 매출 규모도 뭐 한 27조 되고요. 이 OP 마진이 좀 낮습니다. 이게 제네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는 넘어가니까 국영입니다. 이 중국에서 국영의약사로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푸싱그룹이 이제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 중국 전체 이제 제약 유통망이 한 20%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해요. 홍콩 증시에 뭐 상장이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자회사가 한 40여 개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 뭐 개발하는 여러 가지 이제 연구소도 있고 그런데요. 대표적인 게 우한 생물 연구소도 있고 이제 베이징 생물 제품 연구소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도 이 코로나 백신 관련되는 부분을 했고요. 이 베이징 생물 제품 연구소에서 했는데 예방 효과가 조금씩 다르긴 다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베트남하고 이제 관련된 베트남에서 이제 이 시노팜 관련되는 부분들이 긴급 승인을 받았을 때 이 베이징 관련되는 생물 제품 연구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WHO에서도 여기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승인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예방 효과가 이제 보통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가 한 95% 정도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노팜이 한 79% 정도 됩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예방 효과를 한 79%로 했다가 WHO에서는 한 78.1. 이게 시노팜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질에서는 50.38이 나왔다가 터키에서는 91%, 인도에서는 65%,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대규모 3상을 한 3만 명 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86%가 나왔는데 부스터샷도 왜냐면 항체가 형성이 안 되어서 뭐 더 맞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쪽에서는 79.34. 그래서 이제 올해 5월 달에 이제 WHO 승인을 받고 학술지에다가 이 데이터 관련되는 뭐 구체적으로 뭐 나왔는데 뭐 한 70몇 퍼센트 정도가 나오니까 예 50% 이제 뭐 컷오프 관련되는 부분은 넘었죠. 근데 뭐 시노백 같은 경우는 50.4 그것도 WHO를 넘어갔거든요. 칸시노 같은 경우는 65.7 정도가 나오는데 베트남에서도 이제 이 시노백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막 뭐 이렇게 그 긴급 사용 승인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정 부분 한 70% 이상은 좀 되어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이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시노팜의 기술 지원으로 생산한 백신이고요. 여기 반제품을 그 아랍에미리트의 줄파르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작년에 이제 대규모로 임상을 한 3만 1000명 대상으로
이걸 했고 작년 이제 12월 달에 이 백신 호응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86%다.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 조금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결과들이 나와서 그 데이터 가지고 일단 대부분 좀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랍에미리트 줄파르가 완제품으로 이 포장을 하는 형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올해 이제 3월 30일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형태고, 여기가 79.34. 중국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마다 조금 이게 들려서 항상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 논의했는데 어떤 국가는 좀 많이 나오고 어떤 국가는 좀안 나오고 막 이런 어떤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하고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하고 좀 연결을 해보면요. 요렇게 이제 기사가 오늘 또그 11일 날 기사가 조금 나왔던 부분들, 현지에서 나왔던 뭐 저녁에 오후에 나왔거든요. 긴급 승인된 7번째 백신에는 아랍에미리트 브랜드가 있지만 이게 중국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시노팜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죠. 생산만 이제 반제품으로 가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서 해서 이제 그거 이제 하는 어떤 부분이니까 시노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억 5천만 부 분량의 백신을 협상하고 주문하는데 사실상 이제 좀그 보호 효과가 크고 좀 비싸지만 좋은 것들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이 선진국들이 백신 생산의 어떤 그 생산량이 제한적인 부분들을 입도선매 비슷하게 이제 거의 다 확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좀 싸고 유통 관련되는 부분이 편한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동남아시아나 중동이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뭐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모더나 쪽에 500만 도즈, 아스트라제네카에 3천만 도즈, 화이자가 3,100만, 그 다음에 WHO 산하에 있는 코백스 프로그램으로 이제 3,890만, 그 다음에 러시아의 스푸트닉 관련되는 게 2천만 도즈,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기술 이전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효과가 좋은 것들을 이제 기술 이전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킥 프로모션 내부 백신 해가지고 나노코박스가 돼 있어요. 나노코박스하고 이제 중국의 이제 시노팜, 오늘 되었던 이 하이트백스하고도 비교해 보면 아까 이제 예방 효과가 예, 한79%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항체 형성이라든지, 항체, 중화항체의 어떤 역가라든지, 그 다음에 감소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보겠죠. 현재 분위기를 보면, 9월 10일 날 보건부가 이 하얏트백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포장된, 여기서 포장된, 예, 중국 백신인, 이, 그, 시노팜 관련되는, 제품이 7번째 백신으로 긴급 승인되었다. 그래서 7개 중에서 중국계 2개가 들어가 있다. 중국, 동남아시아도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6월달 이후에 델타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중국 백신 자체가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효과가 상당히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비교하면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효능이라든지 보호 효과라든지 예, 오늘 이제 긴급 승인 가든 어떤 백신하고 비교해도 통계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지금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만간 어떤 결정을 뭐 3비 관련된 데이터를 9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베트남에서 어떤 긴급 승인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WHO까지 가서 이 코백스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번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어떤 충실함이 상당히 뭐 중요하게 중국하고 좀 다르게 지금 베트남은 진행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도 자 임상에 굉장히 자발적으로 좀 참여했기 때문에 이 8차 백신은 8번째 백신 긴급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은 베트남에서 온 백신이다. 그 중에서 가장 뭐 임상 정도가 빠르고 이제 데이터 결과가 기다려지고 있는 나노코박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나노코박스의 어떤 항체 농도가 이 시노팜의 어떤 항체 농도보다 높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부분들이 효능 관련되는, 이피션시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중국의 어떤 그 시노팜 제품보다 뭐 나머지 시노박이나 뭐 칸시노 그건 훨씬 더 떨어지니까, 베트남 쪽에서 이제 시노팜 제품 관련되는 부분하고 훨씬 좀 우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승인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어떤 이런 어떤 부분에 그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백신 승인이 되면 베트남은 어차피 지금 내년도부터는 자국에서 이제 생산할 계획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신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장기적으로 코로나 관련되어서 백신 어떤 작업할 수 있는 어떤 기대까지 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통해 가지고 중국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효과가 낮은 백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란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아랍에미리트 제품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이제 시노팜의 자회사인 CNBG 관련되는 부분에서 거기에 또 연구소인 북경 생물 제품 요한회사가 이제 생산하는 백신 하얏트 백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백신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이런 거라고 앞서서 말씀드리겠죠. 이게 좀 좋은 제품들은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에 확보를 하는데,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효과가 좋은 어떤 나노코박스의 어떤 백신들이 빠르게 승인되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보시면서 어제 제가 뭐 영상에 올려드렸듯이 9월 15일까지 빠르게 그 데이터를 제출하고 9월 20일, 9월 24일 전에 어떤 그 긴급 사용성인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 계속 업데이트 되는 영상들 참조하시면서 투자에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